반대 측 2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특정 생물로부터 용어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말합니다. 또 식량 안보가 존재하는 상태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소가 있는 식품에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식량 안보의 문제 해결책으로 GMO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GMO 도입을 반대합니다. 첫째는 GMO는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GMO가 식량 안보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 증가인데 GMO는 식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SSSA의 보고서를 보면 실제 GM콩의 성장 속도는 매년 둔화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추가적으로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네브래스카 대학 연구진도 GM콩이 재배콩보다 성량의 6%에서 11% 적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1985년 미국의 생산량이 서부 유럽보다 많았던 것과는 대조되게 유전자 조작 농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한 1986년부터 2011년 미국의 1헥타르당 옥수수 평균 생산량이 8,284kg으로 서부 유럽의 8,289kg보다 적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둘째, GMO는 환경적 문제가 있습니다. GMO는 진화 과정의 교란이 일어나고 GMO가 다른 작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을 직접 가하지 않은 생물초로의 유전자 전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터주의 한 농장에서 세 개의 농장지에 각기 다른 세 회사의 GM 카놀라를 심은 후 2년 후에 세 그 농장지에 가봤더니 각기 다른 세 회사의 GM 제초제 저항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GMO가 살충제 이용을 많이 하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 살충제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농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찬스 앤 벤 브루크 2012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살충제 사용은 123,300,000 파운드, 제초제 사용은 527,000,000 파운드 늘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GMO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GMO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아그로박테리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그로박테리움에 유전자를 삽입하고 이를 배양하여 식물에 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자가 연관이 없는 세포 사이에 유전자를 전이 그 식물 내 세포와 결합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또한 많은 동물 연구 사례에서 GMO가 위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캉대역의 세랄리니 교수의 지 실험에선 유전자 변형 기술이 적용된 옥수수나 GM 물질이 살포된 변온 옥수수 등을 쥐 200마리에게 먹였더니 이를 먹은 암컷의 50%에서 80%는 24개월 안에 세 개의 큰 종이 나타난 것과 달리 살을 먹지 않은 암컷 쥐에서는 30%만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암컷의 70%는 조기 폐사에 대조군 20%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로 보였습니다. 이 예시 말고도 많은 예시들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2번 마치겠습니다. "찬성층 2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대체적으로 인구 증가, 천재적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하여 항상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국가별로 주요 생산품이 달라져 특화된 세계화 시대의 현실에서 아무리 많은 자본이나 물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먹을 일정량의 식량을 직접 생산해내지 못하면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그 세계 속의 하나인 국내적으로도 식량 안보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GMO인데요.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입장 그리고 국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기술적, 사회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방대합니다. GMO 기술이 현재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인식의 양지에 도달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여론과 사회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GMO 관련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제초제 저항성이나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는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작물당 재배량의 증가, 가뭄 저항성 등을 넘어서
오지나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 등 인류적으로 보았을 때 GMO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활발해진 연구는 GMO 기술에 대해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점들에 대한 속도도 더 빠른 속도로 수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속화된 발전을 거치는 GMO는 더 많은 수확량 그리고 더 넓은 재배 지역을 점하게 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한정된 토지나 특정한 기후 환경 등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작물에 대해서 보편적인 재배가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 안보 문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될 시 GMO 기술을 국가 중점 사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서 GMO 관련 기술 개발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 심화되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GMO 등과 같은 바이오 기술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GMO를 도입해 위와 같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켜 관련 바이오 기술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함으로써 국가적 경쟁력을 얻고 이에 따라서 식량 안보의 확보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GMO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은데요. 네네.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한다면 네. 먼저 안정성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죠. 근데 네, 그 안정성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방금 때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로 판단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없는 기술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GMO가 없는 기술이라는 겁니까? GMO가 없는 기술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배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정확히 결과가 있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GMO가 안전한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 말입니까?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GMO를 수입해서 GMO를 뭐 자급하는 국가는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 GMO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할 때 더 현재의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현재의 기술을 판단하지 않으셨다 했고요. 그 찬성 측에서 지금 안전성을 확실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GMO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리고 찬성 측 이반 때 수확량 더 넓은 재배를 지어 하고 기술이 가속화됨으로써 확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실질적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홍수나 질병에도 견디는 쌀의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 일본의 연구진의 모노토리 아카사키라는 사람이 지금 연구를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네이처에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연구일 뿐이고 그게 직접 상품화된 것은 아니죠.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근데 그걸 위해서 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수확량이 직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수확량이 직접적으로 GMO가 일반 작물에 비해서 많다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작물에서 수확량이 훨씬 높아진 사례는 많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에 저희 이번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GMO가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 아니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까 이번 때 말씀드린 Trust and Van Berk 2012년 연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살충제 사용이
120, 300만 파운드 약 5만 5,800톤이고요. 제철제 사용은 520, 700만 파운드 23만 9천 톤입니다. 이 정도 늘어나서 환경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쓰신 ISA 보고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보고서에 나타난 건데요. 실제로 GM 작물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ISA에서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2008년 자료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건 Chess and Bamberg의 2012년 연구입니다. 이게 다시 개정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볼륨 320. 아니요,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한 것은 이제 반박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유전자, 그러니까 슈퍼 잡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슈퍼 잡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네, 가능성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자세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반대측 이마에서 말씀드렸듯이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터주의 한 농장 예를 들면서 슈퍼 잡초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용해서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는 과학적 근거를 인용한 잡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세한 설명은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석 반대측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찬성 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두려움으로 인한 GMO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에 대해서 조금만 한 문장 이내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GMO를 직접 도입한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생산량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요? 이반 때 아까 말씀드린 거 1961년에서 2011년 자료에 이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GM4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ISAA의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거의 증가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적 문제를 하면서 생태계 교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 사례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 사례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논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GMO가 안전하지 않고 질병이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동물 중에서 세랄리니 실험을 인용하셨는데요. 예. 지금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나눠주신 팜플렛을 참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팜플렛에서 저희가 예선조 때 받은 팜플렛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랄리니 실험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을 들자면 일단은 한 실험당 대조군이 10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나중에 반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식량의 세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세계 식량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그 동의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양의 증가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세계 곡물 생산도 근데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1년에서 2009년 FAO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재구성한 그래프에 따르면 세계 곡물 생산과 인구 증가의 추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 때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량 안보의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량 안보. 식량 안보라는 문제를 예. 해결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요? 예. 저희는 식량 자급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식량 자급률로 인해 네, 식량 자급률로 인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물론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그러면 수많은 GMO 중에 현재 몇 개만이 상용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시장이 유통되고 시장 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2014년 9월 2일 승인 저희 나라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정청의 96건 LMO 승인 농촌진흥청의 88건의 차용 LMO 승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국내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관 그러니까 국제기관을 포함해서 그 각 나라에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GMO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바입니다. 12가지입니다. 전체 GMO 중에 12가지만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자료나 농촌진흥청의 자료는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내에서 직접 재산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럼 세계에서 인정한 건 12건밖에 안 된다. 세계에서 직접 재산권을 인정한 사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상품화해서 예.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12개밖에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12건? 네. 이상 찬성 측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GMO 기술이 지금 상용화돼 있고 상용화 조금 돼 있으며 그렇게 돼 있는데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GMO가 과연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 12건을 통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12건이라는 것은 GMO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생활을 증진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수확량 증가, 더 넓은 재배 지역은 이제 기술의 가속화로서 하면 나중에 미래에는 수확량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반 때 말씀드린 자료에 따르면요, 1961년부터 2011년 장기에서 이 장기 프로젝트이며 지금 가장 가까운 이제 근 시대의 이제 자료죠. 미국의 1헥타르당 옥수수 평균 생산량이 8,284kg, 서부 유럽의 평균 생산량은 8,289kg으로 오히려 미국이 더 유럽보다 적은 경우, 미국은 GMO를 도입하는 데 반해 유럽은 지금 그러지 않는데 GMO를 도입한 미국이 좀 더 생산량이 낮게 나오죠. 이는 이제 GMO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론적으로 이반 때 아그로박테리움법이 유전자를 삽입하고 이를 배양하여 식물에 이를 삽입하는 것인데 이 유전자가 연관이 없는 세포 사이에 유전자를 전이 그 식물 내의 세포와 결합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저희는 근거를 제시했으면서 하면서 GMO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찬성 측께서도 GMO의 안정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환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린 건 2012년 연구죠. 저희는 2012년 가장 최신 자료이고 찬성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2007년 ISAAA 보고서를 다시 갱신한 걸로 거라고 들었는데 2012년 체스 앤 맨브로크의 연구에 따르면 320-300만 파운드의 살충제 사용 증가, 520-700만 파운드의 제초제 사용 증가, 이를 보아 환경에 충분히 위해가 끼치지 않나. 또한 슈퍼 잡초, 캐나다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가 아주 과학 근거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가 직접적인 이제 과학 근거를 가지고 여기 잡지에 올라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뉴 사이언티스트의 잡지에 따르면 캐나다 에버토주의 한 농장에서 이제 GMO를 사용하는 기업의 이제 농약을 사용하면서 슈퍼 잡초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또 전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그 유전자 전이에 대한 문제는 네, 두 번째 교차조사나 재반복 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반대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현재의 기술이라는 부분과 그 GMO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많은 GMO 중에서 12가지만이 상용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할 때 그만큼 심사 기준이 엄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GMO가 12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중에서도 그 특히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에 의해서 재배되는 그 GMO 12가지들은 거의 다 제초제 내향성, 그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론 때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EU의 예를 드셨는데요. 그 GMO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도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뿐인 수단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GMO의 안전성에 강한 의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GM 작물이 많이 포함된 외국의 농산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패로 GMO를 내세운 겁니다. 그동안 GM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던 유럽도 2005년부터는 그 적극적으로 수용 자세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기업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랄린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각 군당 10마리의 동물만을 이용했는데요. 암수 각 군당 50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용해야 통계학적 유의차를 볼 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또한 독성 실험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모든 결과들이 기재되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하나 논문에서는 일부 결과만이 게재되어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쥐가 종양에 잘 걸리는 종류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그리고 똑같이 그 제3세계국이나 같은 경우에는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에 휘둘리지 않고 거대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 농거를 조금 더 저희의 세계적인 농거를 좀 더 강화하자면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GMO가 인식상의 음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여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편견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GMO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인식의 양지로 GMO를 끌어올릴 경우 기술 개발의 가속화, 연구 및 오류의 수정의 가속화를 통해 GMO의 원래 취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GMO의 원래 취지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현재 개발 풍토보다도 결론적으로서 인류 전체에게 차별 없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든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와 더불어 각각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GMO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하게 된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 가속화를 통해 바이오 기술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함으로써 그러니까 국가 정점 사업으로 말하는 걸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경쟁력을 얻고 이에 따라서 식량 안보의 확보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식량 안보 확보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찬성 즉 반론 마치겠습니다. 일단 가속화된다고 하셨죠. 계속 도입하면 가속화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근데 그런 가정은 GMO가 좋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좋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하지만 GMO가 안전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가속화는 그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실제 여기까지입니다.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산성이 GMO가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저가 이번 때 말씀드렸던 1961년부터 1985년 미국이 더 증가했던 것 과에 그 최근에 미국이 더 유럽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닌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GM풍이 재래풍보다 성능이 더 낮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GMO 기업에서 표방향은 다 다르긴 하죠. 예, GMO 기업에서 표방향과 당연히 다르죠. GMO는 GMO 기업에서 상품하려고 홍보를 하는 측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 모르신다고 하시고 GM풍이 그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GM풍의 성장 속도는 매년 줄어들고 성능도 줄어들고 옥수수도 더 적어집니다. 그럼 생산량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환경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M은 환경적 문제가 있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잘 모르신다는 거죠. 맞죠? 확신할 수 없죠. 아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GMO는 안전합니까? 그것도 확실히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GMO가 확실히 잘 모른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실한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재배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한 것은 연구를 1차적으로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네, 예, 뭐 근데 도입이란 말은 연구도 쓸 수 있고 재배도 쓸 수 있다는 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말했습니다. 아그로박테리움에서 잘못된 세포로 들어가 질병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잠시만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 그럼 GMO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생산성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는 더 늘었고 제출생도 늘었습니다. GMO를 적용한 결과 그 더 늘었어요. 반면 차승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12개의 산업화된 게 다 제초제 정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초제가 그 가장 많이 쓰는 GMO를 가장 많이 쓰는 미국에서 제초제 사용량이 줄어들었어야 맞는 것인데 더 늘었습니다. 더 527백만 파운드가 늘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용하는 GMO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제목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정성에도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가속화를 하는 건 올바른 걸 가속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쁜 네. 걸 가속하면 좋진 않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지도 않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산성에는 콩이나 서부 유럽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 보십니까? 좋은 방향은 아니죠. 예,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럼 현재든 미래든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이게 과연 적극 도입한다고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미래하느냐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방향이 아니란 걸? 자, 예,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현재까지 좋지 않은 게 갑자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걸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안전성 문제를 드시고 환경 위해 가능성도 예로 드시는데 안전성이나 환경에 해를 줄 가능성이 관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관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네, 보십니까? 관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도 하죠. 네, 이유 듣겠습니다. 이유 듣겠다고요? 네, 이후에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GMO 기술이 세계적으로 GMO 기술에 세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만 거기에서 뒤처진다면 세계에 후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유는 반박 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O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국내 경쟁력을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죠.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근데 GMO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어떻게 단정을 했습니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GMO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핵심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GMO를 도입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식량 안보 쪽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으로 막아 꼭 GMO가 좋은 것이라면 괜찮지만 전 GMO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죠? 안전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유전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고 한번 측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어디까지 위험할지는 잘 모릅니다.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50년간 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보다 당장 굶어 죽을 위험이 더 높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GMO를 먹입니까? 잘 모르는 GMO를 그냥 먹입니까?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좀 더 나은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식량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분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분배를 지적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식량이 넘쳐나는데 기아 문제가 존재한다는 건 분배 문제로 보시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GMO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잘 모릅니다. 하지만 GMO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GMO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소득층에겐 접근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격이 낮아서 지금 저소득층한테 좋다. 네. 예, 그건 맞죠. 그거를 동의하셨고요. 예.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하십니까?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GMO 기술을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고만 기피하고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역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폭하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왜 제모 같은 자폭하는 무기를 왜 갖고 있죠? 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화가 꼭 좋은 무기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Yeah, 생산이 직접 증가한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아, 감소한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생산력도 감소됐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안정성도 불확실하다. 이미 탄성 측에서 안정성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긍정적인 방향이 된다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안전하지 않은데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확실치 않죠. 꼭 확실치 않은 걸 계속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분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의견을 그냥 질문하셨길래 대답한 것뿐이고요. 분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GMO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단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더 그냥 굶어 죽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GMO를 먹어도 죽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면 GMO를 먹어도 아프고 그냥 먹어도 아픈데 그럼 GMO를 먹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그 아프리카 농민들의 입장을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얘네 먹이면 되지 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GMO가 꼭 그러니까 GMO는 안 좋은 건데 그걸 꼭 먹여서 그 아프리카 인구를 뭐 살린다면의 그런 의견은 안 이상한 것 같고요. 저는 제 방송이니까 다시 저의 의견을 다시 요약하겠는데요. 저는 그 GMO가 실질적 효과도 갖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인정할 때지 환경적과 안전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환경적 문제선 수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안전하지도 않은 그 안전하지 않으나 안전이 불확실한 그런 이 GMO를 계속 도입하여 그 더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GMO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요약 마치겠습니다. 탄성 측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선 논제를 보시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주최 측에서 지금 GMO가 적극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라는 건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GMO 기술이 아까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대로 GMO 기술이 인식의 양지로 끌어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GMO를 안전하지 않은 독거물 정도로 가정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성은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리될 수 없이 방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식량의 무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GMO로 식량의 무기를 사는 것은 자폭이라고 하셨죠. 자폭으로 하는 무기라고. 하지만 GMO는 여태까지 생산량 증대라든가 제조제 정확성 측면으로만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의약 농산물이라든가 기능성 작물로 개발된다면 더 많은 시장 가치를 창출할 걸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나라의 식량 작물이 낮더라도 GMO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GMO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상용화된 GMO라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상용화된 것입니다. 식량 자금률의 GMO만큼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대측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MO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직접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대안 중 하나로 분배를 예로 든 것이지 분배가 무조건 답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분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분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행해줘야 하는지는 지금 본선 논제와는 좀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본선 논제에 따르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옳으냐를 말한 건데, 저희는 옳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바인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환경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가지 말해달라고 하신 게 있는데, 유전자 전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유전자 전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저희가 2반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뉴 사이언티스트의 캐나다 에버타주의 슈퍼 잡초가 유전자 전이의 한 예로서 저희 직접적 확실한 자료가 없지 않느냐의 질문에 지금 답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반박 때 저희가 들어야 할 것이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 것이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원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반 때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런 생산량이 감소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 지금 이 상태로 가속화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안전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이것을 양지로 꺼냄으로써 개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GMO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양지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성이나 환경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 환경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 도입하기 전에 광고를 한다면 굳이 도입을 하지 않고 GMO를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GMO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상으로 반대층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본선 논제요. GMO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 GM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에는 첫 번째, 지금 식량 안보 문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국내적으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논점이었습니다. 지금 GMO의 생장량, 뭐 예를 들어서 GMO 작물에 대한 생산량이 좀 적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이를 회피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이 바로 과학적인 것입니다. 가속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셨다고 생각한데요. 현재 GMO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반대측이 그렇게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짓고 생각한다면, 현재 기후상황 등의 변화, 그리고 세계대전 후에 곡물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치 이해적 관계, 그런 것에 등의 변화로 GMO의 사용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를 인식상의 양지로 끌어와서 문제 해결 및 연구 개발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가속화의 진정한 의미였다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논제 보면은 GMO 식량 안보도 다 좋지만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 도입이라고 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 도입이란 것은 연구의 장, 그리고 인식상 양지, 그거로 다시 사회적인 것에서 이때까지 파묻혀 있었던 그런 상대적인 다른 기술에 대해서 무시해졌던 그런 GMO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보다 비열한 것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인데요. 이러한 GMO 기술을 기피할 것만이 아니고 한번 정면으로 맞서서 그에 대한 것을 더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